아이고 동수야, 오늘 유아원에서 뭐 했어? 노래 배웠어요. 무슨 노래? 아기상어요.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상어. 아! 동수야 괜찮아? 할머니 나 팔이 아파. 아이고 그렇게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엄마한테 전화하고 빨리 병원 가자. 여보 오늘 동수 다쳤다며. 어때 동수 좀 괜찮아? 오 갔다 왔는데 일단 깁스를 했는데 뼈는 괜찮고 인대가 좀 늘어났대요. 아 인대만 뼈가 괜찮으니까 다행이네. 네, 어머니 저녁 드세요. 애들이 크다 보면 다칠 수도 있죠. 아유 그럼요. 동수 보험도 늘어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병원비는 저희가 든든하게 준비해놨어요. 아 진짜 두 분의 연기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방송 오기 전부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이렇게 빛을 발하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자 일단은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30대 주부고 지금 둘째를 임신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요.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4살 첫째를 돌보기 위해서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어머니도 함께 살고 계신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박동수 전문가님 가계부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계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450만원 지출이 똑같이 450만원 그래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정지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보험료가 50만원 아내 보험료 40만원 그리고 자녀 보험 5만원 은행 저축 20만원, 대출 상환 65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가 180만원이고요. 변동 지출에는 식비와 및 생활비 200만원, 남편 용돈이 40만원, 세금 등 30만원, 합계가 270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고정 지출에서는 보험료인데요. 지금 아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남편 보험료와 아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비와 및 생활비 좀 200만 원이면 과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좀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